이 생물은 자신의 피로 새끼를 키웁니다. 이 생물의 이름은 부채벌레로 말벌에 기생하며 부산의 어떤 양봉업자를 만족시킬 만큼 식이참 교육을 해주는 생물입니다. 부채벌레의 두드러진 특징은 암컷과 수컷의 형태가 매우 다른 점으로 수컷은 날개가 뒤틀린 모양으로 형신 같지만 그래도 곤충다운 모습을 한 반면 암컷은 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말벌에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성체 암컷은 번식 시즌이 되면 페로몬을 분비하여 수컷을 유혹하여 자신의 숙주를 침대 삼아 뜨거운 교미를 나누는데 이때 수컷은 돌출된 암컷의 표피를 뜯고 정자를 암컷 몸 안에 넣는 파격적인 짝짓기를 합니다. 이후 암컷의 몸 안에서 수정된 알들이 부화하며 나온 유충들은 어미 몸속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피를 섭취하며 성장합니다. 이렇게 어미를 섭취하여 성장한 부채벌레 새끼들은 어미 머리에 있는 관을 통해 숙주 밖으로 나와 새로운 숙주를 찾아 여정을 떠납니다.